뭐요? 아이씨. 백개무시라고요? 와, 우리 까리 형님! 까리 형님 별부터 100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까리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와, 와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아, 내가 피자에 밥을 왜 먹는 줄 알아? 피자에는 불고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치즈에다가 밥을 올려 먹는 사람들을 그런 거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자만 먹으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을 먹었을 때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랑 치킨만 먹었을 때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달라요. 예? 그걸 동시에 충족을 시켜주는 게 바로 비밥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피자를 먹는 그런 엄청난 혁신적인 엄청난 메뉴.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다섯 개 100분 감사드리고요. 야, 영상을 왜 해, 아? 아이, 연지영님 7개 100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피자 맛있지. 존나게 맛있지. 내가 어렸을 때는 피자를 잘못 먹었어. 왠줄 아세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그거에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50개 감사드리고요. 그래가지고 피자 먹는 날은 딱두 번이었어요. 생일, 그 다음에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날은 안 챙겼기 때문에 딱 생일날 두 번만 피자를 쳐 먹었어요. 여러분들. 피자가 요즘에는 막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피자가 별거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어린아이가 울고 막 그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식물을 아껴 먹어야 됩니다.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자, 열대기 감사드리고요. 영차 하지 마. 영차 하지 마시라고요. 15개 감사드리고요. 설마 백두산인가요? 백두산인가요? 형님들 백두산인가요?
와! 뱃대, 뱃대, 와! 백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18개 여러분들 피자 3조각 제가 1분 안에 먹을 수 있다 없다. 피자 3조각 제가 1분 안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피자 3조각 제가 만약에 못 먹을 시에 지혜 삭발 갈게요. 삭발 빼고요. 삭발 빼고 지혜 단발머리 커 갈게요. 인정? 여러분들 인정? 삭발은 좀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 삭발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 삭발 아니고요. 너나 삭발해. 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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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오띠 저를 삭발해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누님. 예? 이런 머리를 할 바에는 삭발이 더 나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웃긴 새끼 족같네. 아. 아 진짜 그 사람. 자 여러분들 영차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카리야, 이거 아니야? 지금 살았어? 와 진짜 누키 이거 아프리카 측에서 고소 안 해주나 진짜. 지금 버퍼 없죠? 형님들 지금 버퍼 없어요? 일단은 잠시만요. 이거 OBS를 키면 렉이 정말 너무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키려고 그러는데 안 키면 또 루킹을 맞아요. 아 우리 카리 형님 또벨 풍선 100개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제가 피자 이거 3개 1분 컷을 못하면요 저 오늘 밤샘 방송합니다. 인정! 저 만약에 이거 피자 이거 1분 안에 못 먹을 시에 바로 정확히 아침 8시까지 할게요. 아침 8시까지 방송할게요. 그러면 피자 이거 3개만이에요. 피자 3개 밥은 빼고요. 피자 3개. 야 이거 존나 힘들어. 왠 줄 알아? 빵 때문에 힘들어.
포션 있어요. 포션 있어. 포션 이거. 아니 포전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포전은 무조건 먹어야죠. 한 개 먹으면 입안이 가득 차가지고 건방이랑 똑같다니까. 당연히 포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전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요. 세 개를 일본에. 포션 못 먹으면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면 너가 한번 해보세요. 예? 너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피자가 대짜로 나온 거라 가지고 굉장히 커요. 보세요, 제 얼굴만 해요. 예?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한 개 먹으려면 진짜 3초 걸려요. 근데 제가, 저는 푸드파이터의 장인으로서 이거 한 개를 20초 컷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먹고 휘파람 콜. 다 먹고 휘파람 콜. 어 오케이 휘파람 콜. 자 다 먹고 휘파람 다 먹고 휘파람. 지금 부금 소리 작아요? 왜 이러지? 뭐야? 남은 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빵 세 조각. 1분 컷.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이거 많이 지면 진짜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요. 마지막. 합방이, 아낌없이 좋아요. 와, 우리 합방이, 이 발이. 고맙다, 합방아. 합방, 고맙다. 마지막으로 1분 한 번만 더 주세요. 인간적으로 한 번만 더 주세요. 예? 이번에 만약에 못 먹으면 저 진짜 죽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1분 힙바람 볼게요. 마지막으로. 해봐 그럼. 잠시만요. 해봐 그럼. 술장님이 인정. 자, 그러면 1분 안에 빵 3조각 남은 거. 여러분들 음식은 남기면 안 됩니다. 자, 밥 남은 거. 그 다음에 피크 남은 거. 자, 이거 1분 컷. 아, 30초는 내가 하네, 이 새끼들아. 이거를 3초 안에 어떻게 다 쳐먹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나보고 뒤지라 그러세요. 그냥 1분으로 해주세요. 힙하라 묶게요, 인간적으로. 콜라까지 먹어, 콜라까지. 지금 콜라 진짜 많이 남았어요. 보세요. 많이 남았죠? 어, 많이 남았어요. 자, 콜라까지 할게요. 네? 자, 갑니다. 1분. 자, 1분이에요.
야. 아, 진짜 마지막으로! 형님들, 진짜 마지막으로! 담배 이거 15초컷. 진짜 마지막.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진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더 이상 이제 말 안 할게요. 이거 말하면 못하시에 진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저 이거 못하면 진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회 좀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좀 기회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케이. 20초권 갑니다. 담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 멋스럽게 피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자존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시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면 안 됩니까? 오렌지 주스 반 남아있는 거 10초 컷. 예? 마지막으로 기회 안 됩니까? 예? 새끼들아 적당히 해. 사람 멘탈 날라가고 싶은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사람이 분수에 알맞게 살아가. 분수에 알맞게. 누나 댓글로 그거 다 주기로 했어요. 나머지 남은 20장은 댓글 그 제일 빨리 쓴 20명을 토대로 이제 바로 드릴 거고요. 방송 끝나고
피자는 이제 내일 바로 이제 쿠폰 바로 들어갑니다. 30명한테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꼭 주셔야 돼요. 아, 좋겠네. 일단은 뭐 진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망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졌습니다. 8시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악수 한번 합시다. 사과합시다, 형님들. 아, 실패다. 좀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근데 마이크는 잘 들리나요? 야, 오늘 아프리카 근데 서버 점검이 있다는데 그게 설리인가요? 아니면 구라탄이에요? 아프리카 오늘 점검이 있다는데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 점검이 있대요. 구라겠죠? 입유하는 못해요, 스타. 아, 이걸 지냐. 아, 내 1분 날 진짜 많이 죽었다, 푸드파이터. 와, 11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는 정말로 잘했는데, 푸드파이터. 야, 아프리카에 김창이 왔다며, 김창이. 이 새끼에 대한 썰을 내가 많이 아는데, 우끼끼 형님, 와, 별풍선 100개. 우끼끼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새벽에는 다른 거 하죠. 지금 일단은 스타를 좀 알 거예요. 벌레 새끼. 얘가 어떤 새끼였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약 7년 전에, 그 커리지 매치라고 있어, 얘들아. 커리지 매치에서, 나는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새끼 인성이 아주 더러워요. 뭘 보고 더럽다고 느꼈냐면, 이 새끼가, 그 뭐야, 커리지 매치에서 대회에서 졌다고 남의 컴퓨터를 끄고 도망갔어요. 말이나 돼요? 스타에서 자기가 이제, 스맥? 자기가 이제 처발렸어. 그래가지고 열받는다고 그 진 이긴 새끼 컴퓨터를 끄고 도망갔어요. 난 그거 보고 이 새끼 인성이 정말로 더럽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가똑 튀는 있어. 아, 그 뭐야. 아, 왜 이래. 가똑 튀는 있어도 컴퓨터 본체 토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벨 토티. 그 벨 누르고 도망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벨만튀? 아, 벨튀. 이 새끼는 본티라는 새끼예요.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구라를 까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새끼가 저는 진짜로 또라이라 생각한 게 존나 팔베럭을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 컴퓨터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껐어. 도망갔어. 그때 제가 커리지 매치 준보로 따려고 그때 대회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 운영자가 와가지고 저 새끼 뭐하는 새끼냐고. 김창이 보고 그랬죠. 저는 그때 진짜 이 새끼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네, 살 많이 쪘더라. 뭐야, 이겼어?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역시 노인성답게 정말 더럽게 불려야 합니다. 아프리카로 왔으니까 철구한테 신고식을 걸쳐야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일단은 아프리카에서 철구가 어떤 존재이며 그거를 신고식을 제대로 한번 받아야죠. 아, 라바기도 진짜 못하네. 라바기. 아, 나 카메드라시 가자, 카메드라시. 라바기 볼 때 뭐, 나오네 또. 두텁게 나오네, 안 나오고 빠지고. 커맨드러시, 커맨드. 라바기 두텁게 나오나요? 어, 카리야. 오케이. 김창희 저 뚜껑 패자 스포 300개 와우 나이스 내가 이기고 안마당에다가 해처리로 시작해요 와 이 새끼 인성 보소 와 인성 봐라 인성 봐라 와 와 인성 보소 폭주가리 존나 못하는 새끼 한명 잡았다고 지금 마패하면서 진짜로 가오가 있는대로 없는대로 가오를 다 잡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철구를 이겨야지만 결론적으로 그래도 김자희가 좀 하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텐데 이 새끼는 뭐 라박이 폭주가리 한 마리 잡았다고 지금 가오 있는대로 없는대로 잡는거 보세요. 와 대단하다. 내가 옛날에 김창희 때 이 새끼 진짜 인성 진짜 쓰레기라고 진짜 많이 소문났어. 왠 줄 알아? 내가 아까 전에 본체 사건 말했지. 대회장에서 남의 본체를 끄고 튀었고 그 다음에 팀 사이에서도 인성이 쓰레기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진짜야. 얘가 왜 벌레테란인 줄 알아? 얘 아이디 그 스타 닉네임이 벌레테란이에요. 지가 정한 것도 아니야. 팬들이 정해줬어. 벌레테란. 이런 새끼는 저한테 훈계를 좀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인정? 어 인정? 야 내가 만약에 이 새끼한테 지지? 얘들아 내가 이 새끼한테 지잖아요? 밤샘 방송 플러스 양주 원샷 갑니다. 진짜예요. 만약에 이 새끼한테 지죠? 진짜 양주 원샷 드릴게요. 아니 진짜예요. 아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그만큼 진리가 없어요. 야 창이 배틀레 아이디 뭔데 전정 한번 보자. 스티커 한 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뭐야? 없는데? 47승 42패 그야말로 쓰레기통이에요. 와 전적 시벌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와 대단하다. 거의 쓰레기급. 진짜 거의 쓰레기급이에요. 그냥 봉준이랑 실력이 비슷하네. 그냥 그렇게 따지면 돼. 그냥 김창희는 테란의 김봉준이야. 테란의 김봉준. 어 8시에 양주 먹을게요. 방종할 때 양주 먹고 방종하면 되죠. 원샷 때리고요. 인정? 안 져, 이런 새끼한테는. 야, 내가 아무리, 얘들아.
나는 그래도 이 새끼가 군대 갔을 때 스타그래프도 좀 한 새끼고 이 새끼는 국방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스타를 못했을 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제 클라스가 문제예요. 와, 라바기도 사람 아니다, 와. 진짜 명불허전이네, 명불허전. 명불허전. 상대 라바기. 말하는 거 보소. 말하는 거 인성이 딱 나오죠. 족밥. 말하는 거 보소. 결론은 도친 개친에다가 그냥 자기도 족밥인 걸 인지를 못하고 지금 아가리 터는 거 보고 있죠. 제가 바로 드론 로치, 해처리 로치 다 보여드릴게요. 연지영님, 아이러브 연지영님, 와 31개 감사드려요. 이 새끼 설마 저 이거를? 아 여기다 있네. I'm sorry. 와 말하는 거 진짜로 개극혐. 진짜로 개극혐. 나도 아직 또 지가 이긴 줄 알고 또 하고 있겠지. 너도 못해 이 새끼야. 진짜 아가리 터는 거는 김태경이네. 아 역전 나가나요? 이겼네. 빨리 끝내라. 형이 친히 너를 발라주마. 세스코? 벌레 새끼. 세스코 철구 간다. 벌레 잡자 얘들아. 얼마 받아? 그러니까 얘도 주작을 했잖아 얘들아. 근데 결론은 존나 웃긴 게 라방이는 저 발리고 있으면서 드리블 치고 있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거의 꼴값이에요. 꼴값. 이기고 있을 때 저런 드리블 치면 와 라방이 멋있다. 라방이 정말 멋있다. 역시 라방이다. 역시 토쭈갈이다. 이런 말을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새끼는 개 처발리고 있으면서 저런 드리블 치니까 정말 가엽네요. 안 그래요? 이제 제가 이기고 있을 때 아끼는 뭐 아끼는 씨 두다 바로 날아가죠. 안 그런가요? 아니 졌어. 이거 테란이 이길 수가 없어. 테란이 이기면 나 진짜 또 피자 100만원 쏠게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테란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뭐야 11시? 와 이 새끼 이걸 졌어. 와 여러분들 아까 그 피자 드립은 제가 웃자고 한 말 아시죠? 여러분들 한번 웃읍시다. 아! 여러분들 한번 웃읍시다. 여러분들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즐깁시다.
맞아? 와, 테란 자원 없어. 여기서 이제 영혼 옷이 가는데요. 이거 막히면 GG에요. 뭐야, 이 새끼. 와. 와! 와, 이걸 저 앞마다 깨고 커맨드 센터 짓고 별 꼴값을 다 하더니만, 와, 이걸 역전 나가나. 와. 와, 이 새끼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둘 다 오지게 못한다. 와. 와, 우리 철군 늘 응원한 형님 별풍선 500개. 와,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500개 정말로 감사드려요. 와, 5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리명님이시라고요? 졌다 나가라, 이 벌레 새끼야. 벌레야, 이제 좀 나가라.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와, 5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소리명님 아닐걸요? 소리명님 마지막에 나갈 때 그 멘트가 진짜 지대였지. 철구야, 내가 방송을 안 보더라도 꼭 너를 뒤에서 응원할게. 내가 없더라도 너를 보고 있는 거야. 응원할게. 그러면서 이제 떠났는데, 와, 정말 마지막 멘트가 전설이었죠. 이 새끼 한숨 쉬네. 아까 전에는 족밥이다 뭐다 하더니만 갑자기 한숨 쉬어요. 앞뒤로 다 두드려 맞네, 이 새끼. 표정 굳었어, 이 새끼.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정말 하얘습니다. 갑자기 이제 역전을 당하니까 피부 빨개진 거 보세요. 벌레 새끼. 뭐 매니저 내놔라. 벌레 새끼야, 매니저 내놔라. 아이러버 DB. 뭐 벌레 새끼야. 뭐 매니저 내놔라. 와, 400개 형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벌레 대단하다, 이 새끼야. 헐헐헐헐헐 두드러 뵙겠습니다. 형님 400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함. 소리명님 아니시겠죠?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 거절하네. 철구 힘내라. 널 보면서 항상 응원한 소리명님이세요? 좋겠네. 개막장 드시네. 와, 감사드립니다. 와. 마 누군데요? 철구 어디 왔는데? 마, 벌레야. 마, 바퀴벌레야. 매니저 줘봐라. 한 사발이 가자. 마, 바퀴벌레야. 아이디 뭔데? Y1025. 그거는 외워, 이 새끼야. 외워. 아프리카 대통령이다. 그런 거는 외워야지, 이 벌레 같은 새끼. 아이디 뭐야? Y1026이라고. 철구영투. 철구야, 말해봐라. 철구야, 말해봐라. 아, 이거라고. 야, 벌레야. 너 예전에 기억나네?
거리 부산 PC방에서 너 졌다고 PC방 본체 끄고 도망간 거. 너 인성이 왜 그러냐? 철구 개발리라고 왔네. 철구 개발리라고 왔어. 야! 씨! 개발리라고? 너는 라방이한테 또 들어맞는 주제에 나한테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됐냐? 야, 인성 없는 새끼야. 와!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너 PC방에서 남의 본체 끄고 왜 도망갔어? 나 너 네 인성이나 내 인성이나 시바나마 너 내 인성이나 내 인성이나? 인성으로 따지면 너는 효도로고 이 새끼야. 나는 이 새끼야! 나는 이 새끼야! 최용준이다 이 새끼야. 뭔 말인 줄 알아? 너는 인성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 클래스로 그냥 정상을 찍었고 나는 이 새끼야 인성으로 따지자면 이제 최웅준급이야. 아마추어야. 뭔지 알겠어? 인성 개쓰레기. 야, 인성 개쓰레기? 야, 야, 3판 2성 가자. 인성 쓰레기빵 가나해. 스폰 300개 빵이다. 개 조작 씨발 만들어라. 개 조작. 난 조작한 적 없는데? 이 새끼 저거 조작이라 그랬어요? 야, 스폰 300개 있고 개인적으로 200개 가자. 조작해서 죽여버린다고요? 미친 새끼는 이 새끼 조작들이 작다 이 새끼야. 간이 그거밖에 안 되냐 철구야? 아! 이 새끼가 지금 연습 안 해도 이기지 이 새끼가. 500개 가자. 합쳐서 800개 다시 이 새끼 받는다. 핸드폰 꺼라. 핸드폰 꺼라 이 방불러 새끼야. 핸드폰 꺼라고. 핸드폰 꺼라고 이 방불러 새끼야. 핸드폰 끄라고 이 방불 새끼야. 핸드폰 끄라고. 이 새끼 내 방송 돌으려 하고 있네요. 충고 이 새끼 오늘 조졌나. 진짜 이 새끼 말하는 거 무슨 언어장애 있나. 컴퓨터 왜 느리노. 김창희님 혹시 언어장애 있으세요? 창희야 반갑다. 들어왔냐? 창구야 안 들어가라. 창희야 반갑다. 창희야 반갑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한마디 할게. 일단 반갑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라. 내가 너희 인생은 안다. 너희 인생을 안다. 부산 PC방에서 졌다고 남의 컴퓨터 끄고 도망가고 남의 컴퓨터 끄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개새끼 하이키즈? 잘 몰라. 난 그 팀 뭐 듣보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블레테란으로 인정받고 거의 미연상도 벌내고 너의 인성은 거의 아프리카에서 진짜 대단한 인성이다. 뭔 말인 줄 알겠어? 어? 내가 너를 친히 다뤄주마. 3판 2선 그리고 방풀 일수리자 소로 핸드폰 끄자. 자 핸드폰 끄라고. 핸드폰. 자 저 방풀 아니에요. 자 저기 놔뒀어요.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지그작극 좀 해주세요. 자, 가자. 이 새끼 졸린다. 가자, 얘들아. 씨바, 오늘 저희 하이클래스 테라비언을 보여드릴게요. 갑시다.